안녕하세요. 심생각의 임명준입니다. 달걀을 키우시다가 보면은 잎에 검은 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잎에 바늘로 구멍을 뚫은 듯한 작은 구멍들이 많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 이렇게 잎에 상처라든가 점들이 생기는 이유와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사무실에 있는 오베사 달걀에 검은 점들이 생겨서 점점 번져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키우시다가 응애나 병충해에 손각지벌레가 생겨서 잎의 상태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손각지벌레 같은 경우는 흰색의 손각지벌레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손각지벌레로 인한 상처로 잎이 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응애 같은 경우는 잎에 바늘로 구멍을 뚫은 듯한 작은 구멍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응애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잎이 죽어가는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베사 다육의 몸통을 보게 되면 검은 점들이 생겨서 잎이 조금씩 상처가 생기듯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몸통 표면에 손깍지벌레라든가 응애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동안 실내에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습한 환경에 몸통 중간중간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처음에는 크기가 작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크게 번지고 있어서 오늘 이 오베사 다육을 상처난 부분을 검은 점이 생긴 부분을 칼로 도려내도 될수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생겼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생기고 아물어서 이 오베사 다육을 햇볕이 잘 드는 반양지에 두어서 상태를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잎에 검은 점이 생겨서 다육이가 죽어가는 이유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보여드린 이 오베사 다육의 검은 점들이 아물어서 상처가 사라지게 되면, 검은 점이 사라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